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살 중국인 여성이었죠. 올해 초부터 방역당국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적기 대한항공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탑승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서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속 과정에서도 검사 결과 양성이란 확인서를 제시했지만 비행기를 탈 때까지 항공사 측에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양성일 경우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를 탑승시킨 건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PCR 검사서를 이제 잘못 판독을 한 거죠. 음성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잘못해온 거예요. 직원 실수였죠. 당연히 안 타용해야 되는 게 그건 맞는 거고. A씨는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그런 감염 전파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력화가 되면 방역당국은 A씨가 탑승했던 좌석을 중심으로 총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항공사 측은 방역당국 소관이어서 승객들의 추가 감염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수속 카운터에서만 그 PCR 확인 검사를 했었나봐요. 게이트에서도 한 번 더 추가하는 걸로. 정부는 검역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측에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